네, 이번에는 VLA 오브젝트 중에 컨버트 클리퍼라는 걸좀볼 건데, 그 전에 섹션 플랜하고 좀 같이 볼게요. VLA 섹션 플랜. VLA 섹션 플랜이 아니라 섹션 플랜인데 VLA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네, 우선 섹션 플랜에서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은 이 플랜을 바깥에서 만들면 전체가 다 적용이 되지만,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 그 오브젝트 안에서 이제 섹션 플랜을 적용을 하면, 네, 그 해당 오브젝트만 플랜이 생성이 되죠. 자, 제가 지금 플랜을 4번이에요. 4번을 만들어서 섹션 플랜을 만들었는데, 렌더를 해보면, 네, 요렇게 커팅이 돼서 렌더가 되고, 좀 특별히 알아줄 점은 이 부분이, 네, 이렇게 면이 이 재질하고 똑같은 재질이 여기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색칠을, 그 색을 좀 다른 걸로 좀 바꿔주려고 한다면, 일단 VLA에 가서 섹션 4번이죠. 지금, 네, 여기 보면 Use Object Material을 사용하고 있고, 이거를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머티리얼을 새로운 걸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Create Material을 눌러주고, 네, 여기 있는 머티리얼을 0000 해서, 네, 이렇게 색깔도 바꿔서 눌러줄게요. 0000 들어갔죠? 그래서 머티리얼에 none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0000으로 바꿔주면, 렌더를 했을 때 해당 면이, 네, 이렇게 컬러가, 다른 컬러가 들어가죠. 네,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옵션에서 뭐, 네, 옵션에서 이런 부분은 좀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마저 할게요. 네, 좀더 설명을 위해서 다른 오브젝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볼게요. 플랜은 1번, 2번이 있습니다. 1번은 얘한테 적용된 거예요. 얘한테. 그래서 플랜 1번에 업체크를 되어 있는 걸 보면 어펙트 라이트랑 카메라 라이 근데 체크를 다 풀어볼게요. 원래 이거는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옵션은 그래서 원래 체크돼 있는데 일단은 네둘다 체크 해제 세개다 해제돼 있고 네, 렌더를 해보면 네 이렇게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빛이 안 들어가요. 내부로 이 창문 통해서 들어가는 빛은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섹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얘는 안에 빛이 들어가죠. 근데 얘는 빛이 지금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얘 원래 있는 상태를 보면, 얘는 위에가 뚫려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잘려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 위에를, 이렇게 막아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자, 렌더 해볼게요. 네, 이제는 지금 다 나오죠? 섹션, 이 플랜을 활성화한 다음에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렌더를 해보면, 자, 얘도 빛이 지금 안 들어가는 상태죠? 근데 여기 어펙트 라이트를 킨 다음에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안 켜져 있고 얘는 켜져 있고 네 빛이 들어가죠. 네 빛이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리플렉트된 부분을 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잘려서
그러니까 잘린 부분만 반사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플랜 1에 가보면 다 체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카메라 레이 온리를 체크하고 렌더를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밑에까지 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 자,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재질이 기본 이 베이스 재질이 입혀져 있는 상태고요. 네. 네, 얘는 지금 네, 이렇게 뚫려져 있죠? 얘도 재질을 한번 네. 네,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재질로 이거 렌더를 해보면 네, 그래도 그러네요. 네, 이게 9는 이 단면 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1은 보면 단면이 지금 생성이 안 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얘는 되는데, 그쵸? 네, 어쨌거나 이 라이트, 어펙트 라이트는 이 내부, 여기 내부, 이런 내부로 빛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고, 네, 카메라 레이스 온리는 반사되었을 때 네, 전체를 반사를 할 건지 아니면 잘린 부분만 반사할 건지 뭐 그런 결정들을 합니다. 네,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여기 그 오브젝트 중에 V-Ray 오브젝트 중에 마지막 네, 여기 보면은 네, Convert Clipper라는 게 있어요. Convert Clipper 쟤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제가 이걸 복사를 하나 해놓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클리퍼를 설정을 해두면 렌더를 했을 때 네, 이렇게 됩니다. 잘려서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 뚜껑을 하나 덮으려고 그래요. 이제 지붕이라고 합시다. 네, 지붕. 네, 얘를 이제 지붕이라고 설정을 하고, 제가 옆에서 생긴 모양을 네, 이렇게 생긴 모양을 네, 그룹으로 만들고요. 조금 더 올릴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클리핑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네, 이런 렌더가 돼요. 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자,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내부에 조명을 여기다가 설치를 했다. 그리고 조명 옵션에 가서 조명을 좀 크게 해줄게요. 여기서 한70 정도 각도를 주고요. 그 다음에 섹션 1에 가서 아, 아니죠. 클리퍼 메쉬 1 여기 가서 어펙트 라이트를 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조금 어둡네요. 조명을 더 세게 100배 정도 세게 하고 페넘브럴 값을 한 20도 정도 줄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내부의 이제 빛이 지금 외부의 빛하고 상관없이 내부에서 이 조명에 의해서 빛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 씬에서 천정 부분만 살짝 날려서 내부 상황을 볼 때, 예,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외부의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네. 이렇게 해서 클리퍼 기능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좀 내용이 길었네요. 네. 여기서 마칠게요.